CSS는 박스 모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컨텐츠가 있고 패딩, 보드, 마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주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 엘리먼트를 S와 그 엘리먼트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 간의 간격이 마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드는 그 엘리먼트의 경계선이고, 그리고 패딩은 그 엘리먼트와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사이의 간격이 패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쉽게 이해되었다가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 또 이게 좀 헷갈려요. 헷갈리다가 또 익숙해지면 또 다시 또 편하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위드스가 300픽셀, 보드가 25픽셀, 솔리드 그린, 패딩이 25픽셀, 마진 25픽셀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 녀석에 이게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예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보면은 이 그림의 크기부터 보세요. 그림의 크기가 위드스가 350, 헤이트가 263입니다. 물론 픽셀이죠, 단위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CSS가 주고 있는 것은 div죠. div가 주고 있는 요게 div잖아요. 요 div의 위더스가 320픽셀. 그러니까 요 div 내에 있는 요 엘리먼트는 요 텍스트잖아요. 따라서 이 텍스트 엘리먼트의 위더스가 320픽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패딩이 10픽셀 되어 있잖아요. 10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얘와 얘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요 회색 테두리죠. 요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10픽셀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도 10픽셀, 왼쪽에도 10픽셀, 오른쪽에도 10픽셀인데 오른쪽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나머지가 다 오른쪽으로 다 갖다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10픽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보드가 5픽셀 됐어요. 5픽셀이니까 요 녀석이 이 보드가 5픽셀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간격이 되면은 전체 위드스가 320픽셀, 요게 320픽셀이고 거기다가 패딩을 10픽셀을 더하죠. 좌우 10픽셀을 더하니까 340픽셀이 되겠죠. 그죠? 340픽셀에다가 보드가 5픽셀이잖아요. 좌우 5픽셀을 더하면 340에서 350이 되죠. 따라서 요 이 전체 박스의 크기와 이 그림의 폭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드스라고 하는 것은 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가 위드스가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패딩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드가 들어가고, 또 마진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녀석의 마진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얘 이 박스 div와 이 div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 div는 뭐죠? 둘러싸고 있는 게 바디잖아요. 바디와의 간격은 제로란 말입니다. 현재 제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